네, 안녕하세요. 화쌤입니다. 오늘은 이케아에서 사온 타원형 액자의 데이지꽃을 수놓아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. 먼저 이 타원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도안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줄기부터 아웃라인으로 수놓도록 하겠습니다. 줄기를 다 하셨으면 잎을 세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잎을 다 하셨으면 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흰색 실 세 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들 리빙. 먼저 레지데이지 먼저 하시고요. 끝에서 다시 올라옵니다.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엮어가지고 꼭 끝까지 내려가겠습니다.
끝까지 다 짜셨으면 기둥을 감고 밑으로 내려오세요. 네, 꽃을 다 하셨으면 이제 프렌치 너트로 꽃 수술을 표현해 주겠습니다. 두부만 감으시고요. 네, 이제는 꽃봉오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꽃봉오리 다 하셨으면 이제 꽃받침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수를 완성하셨으면 이제 액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뒤에를 잘 엮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완성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